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전국을 촉촉히 젖은 비가 오늘 아침에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봄비만큼 올해 2023년도에는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 그리고 우리를 힐링할 수 있는 소식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희망과 기대를 갖고 우리 대중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서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함께 여러분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황금알님 안녕하십니까? 네, 최고님, 윤경리님, 사군자님, 옹시미님, 체리님 안녕하세요. 네, 목련꽃님, 김춘옥님, 퍼플툴림님, 네, 노숙자님, 네, 안혜용님, 네, 안타깝게 선전했습니다. 사랑디엔 이별님, 집토키님, 나레아님, 구름바다님, 네, 서리꽃님, 세렝게티님, 긍정의 힘, 비가 너무 반가운 아침입니다. 네, 긍정의 힘 맞습니다. 구름바다님, 네, 남이기영님, 역사, 외교, 무역, 사법, 민생, 참사, 탄핵, 최고님, 마약 한동호님, 황금알님,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사군자님, 옹시미님, 네, 희망님, 용산 개고기님, 네, 네, 승승장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외에도 저희들이 세계 채널에서 지금 방송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 김태현님, 안녕하십니까. 보라님, 항상 들어오시는 굿모닝 성대용님, 알로에님, 네, 황금알님, 네. 에, 11% 정도, 예, 10% 조금 상회했습니다. 네. 에, 페어리스타님, 조이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프로그램 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코멘트리 뉴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OPD의 모닝 이슈톡, 네, 항상 준비하고 있죠. 저희들이. 그리고 장현주의 정법 시대. 장현주의 정법 시대는 이 검사 얘기들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들은, 현직 검사들은 퇴직한 다음에 1년 뒤에는 총선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아,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검사들이. 특히 한동훈이. 그리고 이상민 탄핵 재판이 헌재가 시작됐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 명쾌하고 정확한 분석과 해설을 해주시는 장윤주 변호사님 잠시 뒤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영 소장, 심리학자 김태영 소장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태영 소장님. 네. 한독수의 좀 심리를 좀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 말이죠. 네. 한덕수, 그리고 또 요즘에 히트치고 있는 조수진. 조수진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그리고 농가의 소득과 농민들의 안정, 농민들의 삶의 문제를 얘기하자 그러니까 밥 먹기, 더 밥 안 먹기 더 운동하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심해서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까? 그리고 안변에선 여러 가지 각종 현안들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안진걸 변이제 갈수록 우리 현장에서 그리고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안진걸 소장과 변이제 대표 9시 정도에 출연하시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코멘트 뉴스 진행하기 전에 우리 OPD의 네, 모닝 이슈톡 볼까요? 네. 네, 모닝 이슈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서 우리가 대박을 기대했지만 안타깝게 석패했습니다. 그러나 10% 이상을 상회했다는 것은 그 짧은 기간에 기대에는 우리가 미치지 못했지만 귀중한 성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특히 투표율이 27%인가요? 상당히 저조한 가운데서도 안혜욱 후보가 선전했고 이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변의 시간에도 이 문제 같이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만은 윤석열 심판 선거를 끌어낸 리딩 후보가 바로 안혜욱 후보였습니다. 네. 김건희를 감방으로 윤석열을 구속시키자라는 이 지상파 전주에 있는 지역의 지상파 토론에서도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후보들도 따라왔습니다. 그 전에 1차 토론회에서는 다른 후보들은 전주를 어떻게 잘 살게 하겠다. 아주 상투적이고 관례적인 공약만 제시했었는데 여기서 안혜욱 후보가 윤석열과 안혜욱의 대결이다. 이번 선거는 전국 선거로 이 구도와 프레임을 짜면서 2차 토론회부터는 너도 나도 다 국민의힘 후보만 빼놓고 다 윤석열 심판을 내걸었습니다. 진보당도 마찬가지로 끌려온 거라고 볼 수 있죠. 진보당이 이번에 당선됐습니다만 오래전부터 내려가서 이 전주의 한석을 얻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윤석열 심판 구호를 꺼내지 못했었죠. 그런데 안혜욱 후보가 강하게 치고 나면서 다들 윤석열 심판으로 모든 선거 공약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심판 구호를 사전에 내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레임이 확실히 짜진 거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안혜욱 후보가 전주 사람도 아닌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지에서 온 대구 사람인데 이 정도의 득표를 올렸고 그 지역에서 돌풍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심판 슬로건을 우리는 이 비제도권이라고 명명하면은 일반 대중들이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미디어 제도권에서도 이 용어가 아주 일반화되고 그리고 공식화되는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었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었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우울증 걸리는데 나와서 안혜욱 후보가 확실한 슬로건을 내걸고 싸워주니까 선거에서 싸워주니까 아마 전주 시민들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지를 보내주면서 10% 이상의 돌풍을 일으킨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은 안혜욱 후보의 출마는 그리고 선전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우리 국회 특히 흔히 얘기하는 대표적 대표제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가 이제는 그들만이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정치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 직업적 정치인들 혹은 검사라든가 법 쪽에 있는 사람들만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다 국민이 직접 후보로 나가서 도전할 수 있고 상당히 높은 득표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총선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돌풍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거혁명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 전주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후의 정치 상황 그리고 촛불의 상황 더욱더 우리가 가열차게 힘차게 몰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코멘트 뉴스입니다. 조수진은 지구를 떠나가라.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한가? 이렇게 세상을 모르고 이렇게 현실을 모르고 정치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고 그리고 최고위원이 됐습니까? 국민의힘의 한심하고 무능하고 무식한 상황을 조수진이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조수진은 지구를 떠나가라. 이렇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김태용 소장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좀 더 조수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뤄보겠습니다만은
밥 한 공기 막말. 이 농민들의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의 식량 주권에 대한 문제, 식량 안보에 대한 문제인데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으니까 다이어트하는 뭐 해야지 조수진의원 밥 한 공기 더 먹기 운동을 펼치자. 야 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만합니다. 바로 이렇게 여권의 인식이 천박하고 예, 무지하고 한심하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농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이러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충성할까? 그 말을 조수진이가 생각했다가 결국은 밥 한 공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삶의 문제, 농민의 생존의 문제를 포퓰리즘이다. 여야 정쟁으로 몰고 가는 이 국민의힘과 여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말 한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주울 선거에서 나타났지만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조만간 받게 되지 않을까 분명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과관입니다. 뭐 과관이야.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게 더 과관입니다. 밥을 남김없이 먹자라는 것이 어떻게 그것만 얘기하면 밥을 남김없이 먹자라는 건강을 위해서 좋겠죠. 조수진 의원님. 네. 조수진 의원님 밥을 남김없이 다 드세요. 예. 아침에 빵 드시지 마시고. 그거야 막말이 아니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이런 말을 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거기다 더 반발짝 더 나갔습니다. 농번기에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점검하자. 참 발상도 신기합니다. 쌀가루를 가공한 업체도 갔으면 좋겠다. 더 나갔습니다. 네. 하여튼 조수진 최고위원 이외에도 다른 말 많이 했었죠. 서울교통공사를 서울교통공사로 한 부분에서 또 자기가 페북에서 얘기를 하고 아, 참 국민의힘 대단한 정당입니다. 정당도 아니죠. 자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국무회의를 열었는데요. 국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아, 역시 자신은 무조건 잘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일본에 가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고 한국 자기의 고국인 자신의 고국인 대법원 판결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너무 잘했습니다. 네. 이 19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맞다고 한 얘기 너무 잘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은 잘못했다 그러는데 국민은 틀렸다 그러는데 자기는 잘했다 그럽니다. 네, 국민 여론과 민심은 완전히 뭉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래서 어제 국정회의를 자화자찬 국정회의라고 언론에서 이름 붙였습니다.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 아직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어떻게 협력적으로 협력 아니에요 협력 갑을병 구조가 아니라 협력하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대등한 관계를 협력이라고 합니다. 협력이란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종속되고 지배되는 것이 협력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렇게 온갖 살해와 살육을 감행했는데 그걸 잘했다 그걸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협력하자 그럽니다. 피해자가 그게 피해자입니까? 피해자를 대표한다는 사람이 그게 협력입니까? 아직도 비현실적인 가치동맹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외교의 외자도 꺼내지 마십시오. 네. 과거사 사지 없는 한일관계가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또 그렇습니다. 혼자만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아 중요하게 여기서 한 사람 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름하여 한덕수. 예,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해서 무조건 잘했다고 그 더 붙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조수진도 있군요. 네, 여러 명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밥 먹고 밥 남기지 말고 열심히 사세요. 자, 정상외교에서 경제성과 만들어낸 세일즈 외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외교의 중심은 경제다를. 경제 좀 제대로 하시죠. 그러면은 네. 한일 정상회담에서 뭘 얻었습니까? 경제적 성과를 뭘 얻었습니까? 화이트 리스트라도 얻어왔습니까? 자, 한미 정상회담 예고돼 있는데요. 반도체 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반도체 완전히 미국에 다 넘겨주고 그게 경제입니까? 한국을 위한 국익을 위한 경제입니까? 예, 외교는 경제입니다. 특히 한반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외교입니다. 제대로 좀 하십시오. 외교답게 하십시오. 외교는 실익입니다. 네? 가치동맹 아닙니다. 미국,
국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바이든 다 빼먹고 있습니다. 기시다는 뭐 말할 나이가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역시 써먹고 있습니다. 반북, 북한을 적으로 삼아서 북한을 이용해서 또 북한을 활용해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핵무기,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 다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해소하고 막아낼 것인가를 얘기해야지.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 싸워야 된다. 전쟁해야 된다. 이것이 대통령으로서의 국민과 국가를 책임지는 북한 간입니까? 네.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 확립, 실전 훈련으로 전력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 얘기밖에 못합니다. 이런 인식밖에 없습니다. 또 북한과 연계한 단체가 있다. 간첩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수사상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 연계하고 간첩 행위를 했는지. 네. 자, 또 강제동원, 제일 중요한 건 제3자 해법, 농민을 위한 대책, 물가 상승, 무역 적자, 국정회의에서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고통, 국민의 삶, 국민의 어려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 밖에 나가서 잘했다.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만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 그걸 자화자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정권이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과 울음을 흘리는데 농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 맡겼는데 천시를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